정성껏 만져주면 돼요. 딱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 직선으로 딱 떨어져야 되겠죠. 이게. 이걸 꽉 눌러보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만 이렇게 해서 가면서 형태만 잡아주는 거예요. 반드시 놓이나 안 놓이나.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반드시 놓였을 때 놓였잖아요 지금. 반드시 놓였다. 그럼 이거 꽉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스팀을 주면서 힘을 줘가지고 딱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잘 떨어졌죠? 약간 들어간 느낌인데 구성이 잘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와서 여기도 아까 이제 박았으니까 이쯤 놓고 네, 한번 눌러줍니다. 기장을 앞판 했잖아요. 기장을 줄여야 되는데 기장 2인치잖아요. 시접 2인치예요. 2인치면은 이렇게 되면 2인치가 여기죠. 시접 안에가 이 심지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만 심지가 붙어야만이 옷이 제대로 떨어져요. 떨어질 때게. 여기는 붙어 있으니까 이쪽은 붙일 필요 없죠. 여기까지만 딱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거 꺾을 때게. 여기 지금 꺾었잖아요. 이렇게 2인치 했잖아요. 저쪽에 똑같이 꺾어야 되겠어요. 이 파란선에서 한 선 내려와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요. 여기는 한 1cm 조금 안 되게 시접을 줬잖아요. 시접 준 만큼 해갖고 이렇게 잡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 눌렀을 때 주머니가 겹치잖아요. 이거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만 박아주면 됩니다. 박아주는데 박아주면서 이렇게 약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테이프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밑단은 뜰 수는 일일이 뜰라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원단에다 붙여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표시가 납니다. 이렇게 심지하고 같이 갔을 때 많이 붙이지 말고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여주세요. 그래갖고 나중에 딱 눌러보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놓고 이렇게 이쪽하고 맞춰가지고 아이롱을 한번 데려봐요. 이렇게 다리공은 자국이 남잖아요. 그럼 한 4분의 3 정도 4인치나 4분의 3 맞고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유양이 되게 나중에 그럼 이제 반대편을 해야 되겠죠. 그럼 반대편도 이렇게 놓고 그리고 손이 두 번 가면은 일이 많아요. 이렇게 한 번씩만 갈 수 있게끔 최대한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려주면 됩니다. 나중에 또 접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여기도 이렇게 손이 최대한 한 번씩만 가게끔 그리고 여기도 2인치니까 잘랐으니까 기장을 잘랐으니까 이제 시접을 접었으니까 한번 봐봐요. 맞는가 안 맞는가 이쪽하고 체크니까 양쪽이 맞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이쪽하고 저쪽하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만큼에서 꺾였죠. 여기서 여기 보면은 같이 꺾였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이 맞으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는 조금 더 빼줘야 되겠네요. 네, 양쪽이 똑같이 떨어지죠. 아까 품이 어깨고 품이고 상동 허리 힙 저희 큰 거니 큰 놈만큼 표시하는 만큼 잘라봅니다. 모래알 적게 넣고요. 모래알 잘라지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제가 보면은 지금 저쪽에다 표시를 해놔서 대충 여러분들이 알기 좋게끔 제가 이제 하면은 그냥 해버려요. 그냥 쭉 잘라보는데 보는 사람들은 알기 쉽게끔 이러면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아이용을 한번 딱 눌러줍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마라. 같이 있어라고. 지금 이게 잘라져 나갈 양이에요. 1cm만 놔두고 잘라고 했어요. 이렇게 2cm 좀 더 되나요? 좀 더 넓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고 이쪽은 지금 안 잘랐습니다.
상동 이쪽은 지금 안 잘랐죠. 안 그러면 이쪽에 잘라야 되는데 뒷판에서 자를 거예요. 뒷판에서 뒷판에 자를 건데 우라를 먼저 봐야죠. 우라가 얼마나 큰가. 우라를 접어서 해야 되는데 우라가 보통 보면 이거보다 한 4분의 1 커야 됩니다. 접어서 들어가더라도 이쪽은 좀 더 크게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가지고 우라는 접어줍니다. 접어가지고 시접하고 같이 박아버릴게요. 좀 있다가 위에서 안쪽으로 안 박고 겉에서 때릴 겁니다. 조금 크게요. 저쪽하고 차이가 나죠. 그럼 이제 앞판 재단은 끝난 거잖아요. 이제 뒷판 재단을 해야 되겠죠? 뒷판을 재단하려면 뒷판은 밑에서 미리서 밑단을 먼저 꺾어줘야 됩니다. 뒷판. 이것도 심화가 있으니까 심화가 똑같이 꺾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심지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2인치니까 꺾이는 얘기잖아요. 여기입니다. 꺾인 선이. 그러면 요리 붙어야 되겠잖아요. 한 가운데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붙이면은 나중에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꺾으면서 꺾으면은 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서 아래만큼 한 1인치만 여기서 이 선에서 지금 꺾이는 선에서 한 4분의 3 정도만 물리겠고 이게 지금 2인치니까 반씩 꺾 1인치씩 꺾일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는가요? 이 정도 보면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서는 이만큼 잘라내봅니다. 여기서 반인치가. 그리고 이것도 여기다가 힘을 붙여줄 거예요. 꺾임 선에서 반인치만 올라오겠죠. 여기 꺾으면은 보면 압니다. 왜 그런가? 왜 그랬을까요? 알겠죠? 아까 보면은 파란 선에서 한 칸이 물렸죠. 이렇게 여기가 한 칸이 물렸는데요. 이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파란 선에서 이 파란 선에서 이 밤색 선이 하나가 물렸잖아요. 이렇게 이쪽에도 양쪽에 저쪽에 앞판하고 똑같아야 되니까요. 그럼 여기 눌러놓고 일단 그러면 이런 것도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맞춰서 파란 선에서 파란 선에서 이 선이 물려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되죠. 그럼 이렇게 지금 일직선으로 똑같이 떨어졌죠. 그러면 이놈을 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딱 잡아주면은 잡고 나서 제끼고 딱 박다 보면은 이제 파란 선이 하나가 물리면은 적을 수가 있어요. 이제 위에 덮이는 양이 이렇게 약간만 내려오게끔 딱 하면 지금 뒤에서 잘못하면 보이겠죠. 보이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그러면 이렇게 꺾고 나서 한 번 더 꺾어줍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꺾어줍니다. 겹치지 않게끔. 요거 2인치니까 시접이 1인치 8분의 7 정도는 되겠죠. 나중에 이제 박아주면은 딱 맞는다는 얘기죠, 이게. 나중에 이거 박고 나서 이거는 붙여줘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떠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은 이거는 한번 볼까요? 딱 맞죠? 심화가. 그럼 이쪽에 보면은 앞판을 보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보면은 딱 맞죠.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밸런스가 딱 맞는데 여기에 약간 좀 들어간 것 같죠. 이건 좀 더 나와야 되고 저쪽에도 좀 더 나와. 지금 이거 보면은 약간만 물려야 되는데 이게 더 물린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꺾어줍니다.
체크 있는 옷은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것이 밸런스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간식 다 붙었는데 여기가 약간 덥겁게 조금 약간 꺼내준 1mm도 안 되는데 표시가 납니다. 손님들은 몰라요, 이걸. 모르는데 그래도 딱 맞춰준 게 그것이 기술자의 잡으시는 거예요. 딱 맞잖아요. 이제 했으니까 이것도 재단해야죠. 앞판 천 잉크만큼 뒷판에서 쳐주면 됩니다. 쳐주는데 여기는 한번 쳐주고 오바로프 칠까지 꺾어줘야 되잖아요. 시접을 1cm 좀더 줘야 되겠죠. 이것도 아이롱을 한번 딱 눌러주면 같이 딱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여기가 시접이고요. 100개 힘 단발이 이런 말이고. 원래 재봉선은 여기잖아요. 원래 재봉선. 여기인데 이만큼 쳐낼 거예요. 아까 2cm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덜 쳐줄 거예요. 그러면은 다리가 지나갈 때는 이 정도로 지나가야 되겠죠. 4분의 3 정도 맞고. 오바로크 칠해가지고 접어박을 거거든요. 여기 뒷판은. 앞판은 안 접어도 되지만 뒷판은 접어줘야. 지금 이건 스크류 큰 건데요. 이렇게 스크류 되겠죠? 이 사놓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바로크 쳐가지고 이렇게 박아주면 됩니다. 박아주고 안에서 한번 깨끗해요. 소매를 보면은 소매가 너무 커서 지금 그림을 보면은 이쪽에가 지금 많이 채이죠. 지금 여기가 이쪽에도 지금 채에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양이 이쪽에 약간 이제 가볍게 좀 파질 거예요. 돌아가는 쪽으로.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 부분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근데 지금 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 양만 약간 좀 쳐줄 거예요. 4분의 1 정도만. 약간 몸판에서 쳤으니까. 이 판은 놔두고, 새끼 판은 놔두고. 이렇게 들고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많이 치지 말고요. 사람이 이 정도면 8분의 3 사람이. D판은 쳐냈잖아요. D판 암호를. D판에 겨드랑이 밑에 뒤쪽에 이쪽을 쳐냈으니까. 앞판은 안 쳤지만 뒷판을 여기를 쳐버렸잖아요. 이렇게 친 만큼 몸판도 소매 몸판도 큰 소매도 쳐줘야만이 아무리 맞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에도 몸판에도 안 쳐도 되는데요. 실이 자꾸 빠지고 이렇게 아이롱질 하다 보면 걸리니까 같이 쳐줘 버립니다. 지금 일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냥 이건 데려주고요. 일할 때 생각해서. 시접을 4분의 3을 줬으니까 쭉 오바르크만 제껴지면서 쭉 박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접어야 되겠죠. 뒷판, 뒷사이는 쪽. 뒷사이는 쪽은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꺾어진 선 있잖아요. 꺾어진 선.
깨진 산 위에다가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고 이렇게 3mm만 놔두고 잘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뒤집어서 가위로 송곳에 그냥 똥 빠지니까 가위로 이렇게 빼면 딱 빠집니다. 너무 많이 박았네. 조금 덜 박아야 된대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같이 박아주면 되겠죠. 시접을 좀 잘라보고요. 이 아래채 기어 나오면 부시잖아요. 밀어 넣어가지고 딱 물리게만 해가지고 딱 박아봅니다. 끝까지 가갖고 밤색 있는데 딱 보면 안 보이죠. 어디서 박았는지 잘 모르겠네. 이것도 딱 넣고. 딱 눌러주면서 쭉 가면 이렇게 박으면은 발로만 박고 있으면 이렇게 쭉 나갑니다.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잡고만 있으면 돼요. 박고만 있으면 이렇게 쭉 갑니다. 많이 들어간 것 같으면 얼른 빼주고요. 그대로 1cm로 박으면 됩니다. 맞춰서. 여기서는 심화를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체크를 한번 박아도 될까요? 체크를 좀 신경 써서 체크를 박을 때는 이렇게 밑에 치를 당겨주고요. 당겨주면서 위에 치를 이렇게 놓습니다. 놓고 밑에 치를 당겨줘야 돼요. 이렇게 당겨주면서 딱 맞춰가지고 딱 놓고 그대로 밀면서 그대로 왼손으로는 잡아주고 그대로 1cm로 가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잘 안 된다. 그것이. 그럼 또 방법이 있습니다. 핀으로 찔러가지고 하면 됩니다. 당겨가지고. 이것은 이제 많이 박아봐야 감각으로 박는 건데. 초보자들은 맞추기는 힘들겠죠? 여기는 이제 그냥 안 맞추고 가도 됩니다. 그냥. 이쯤에서는. 1cm 시접 있잖아요. 1cm 시접이 들어가면서 이 끝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이 끝에다가. 몸판을 박아야 되겠죠. 몸판을 박을 때는 밑에서부터 박습니다. 밑에. 체크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박아줘. 이렇게 보면 맞잖아요. 이렇게 요 꺾은 시접하고 딱 맞게끔 같이. 맞으면 안 맞은다 봐야죠. 맞았습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해주고 밑에 치를 당겨주면서 이렇게 당겨주면서 위에서 잡고 그냥 쭉 박아요. 저도 박다 보면은 이게 틀어집니다.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뜯어서 다시 박아야죠. 맞잖아요. 네. 여기 위에까지는 다 안 맞을 거예요. 맞힐 수가 없어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허리선까지만 맞춰주고 여기는 그냥 지나갑니다. 같이 비슷하게 맞춰서만 가면 돼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당겨가지고 허리선까지는 맞춰줘야 되잖아요. 보이면 안 되니까요. 잘 박아 가야 됩니다.
지금 로바르크 쳐서 이렇게 박아왔잖아요. 박았으면 이게 지금 파카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하나 한번 쫙 데려줍니다. 늘리면서 이렇게 쫙 늘리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나중에 다렸을 때 안에서 잡아당기지 마라고 해주는 거예요. 실루엣을 살리는 것이죠. 이 부분이 지금 요 박혔잖아요. 범해를 하지 말고요. 여기서 딱 바늘을 꽂아놓고 소매 크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커요. 이렇게 하면 넣어줘도 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잖아요.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접어서 넣으면 안 됩니다. 조금씩 넣어가지고, 이게 바이어스기 때문에, 정바이어스기 때문에 쭉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시접은 일정한 1cm라고 그러죠. 가려주면 싹 없어진 거예요. 시접은 일정한 1cm라고 그러죠. 그대로 다 들어가죠? 소매를 이제 반만 뜯은 거잖아요, 지금. 밑에만이.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까지 박혀 있습니다. 바늘을 보니까. 카메라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먼저 박아야 되겠죠. 이걸 박을 때는 박은 자리에다 다시 박아야 되기 때문에 마쿠라지를 밑에다 대고. 그 박은 자리 그대로 박아줍니다. 박다가 보면 이렇게 틀어졌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틀어졌잖아요. 그럼 이걸 곡선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서 살짝 그려 박으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이 잡혔잖아요. 일직선으로 먼저 박았던 자리와 나중에 박았던 자리, 여기도 먼저 박았던 자리와 나중에 박았던 자리. 그 다음에 이제 헤드를 박아야 되겠죠. 헤드 박을 때는 이쪽에서 그래야 요거라도 같이 박아보면 됩니다. 나중에 안 그러면 손으로 떠줘야 되는데 저는 손으로 뜨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끝에까지 정확하게 딱 그려줘. 여기 딱 끝에서 박으면은 손 바느질 안 해도 됩니다. 딱 바느질 떼어놓고 한 땅 갔다가 뒤로 다시 갔다가 이 안으로 박아야 되겠죠. 이 안으로 실이 보이면 안 되니까. 꼬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했으면 일단 여기 붙고요. 남마이 쪽에 앞판 밑에를 아까 가위질을 해줬잖아요. 여기를 자연스러운 곡선을 내기 위해서 가위질을 해준 거예요. 여기 가위질 안 해줘가지고 사람이 잘 박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가위질을 해서 딱 박고 이렇게 해서 박으면 그대로 노르바 하나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박을 때 잘 박아야 돼요. 동그랗게 안 박으면은 아무리 다이러미질을 잘해도 앞에가 안 놓입니다. 이렇게 딱 왔잖아요. 지금 여기 바늘을 꽂았어요. 이렇게
꺾음선이잖아요. 이 선이 지금 꺾음선. 이 선이 꺾음선. 이렇게 놓고 했을 때 노르발 들고 이걸 반대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제껴줍니다. 제껴주면서 이건 우라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제껴주면서 약간 하면서 이렇게 노르발을 놓고 밀어줍니다. 이렇게 몸판을 밀어주면서 밀어주고 이 친구 윗선은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면서 밑에 친 땡기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를 한번 박아줬어야 했는데 안 박아줘서 이렇게 그러거든요. 벌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밀고 쭉 갑니다. 이렇게 하다가 바늘을 여기다 꽂아놓고 이걸 밀어준다. 이렇게 시접을 밀어줘서 딱 바늘이 물리게끔. 그래서 이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시접하고 지금 시접 여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시접이 이 시접만큼 와야 됩니다. 여기가 이 접은 선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접은 선이 와야 되는데 지금 몸판이 크잖아요. 약간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몸판을 집어넣어줘요. 이렇게 오면서 이 선에다 대고 끝에만큼 까봤을 때 지금 2cm 여기 물렸거든요. 지금 제대로 물린 거예요. 여기서 뛰지 말고 뒤로 갔다가 빼줘요. 여기 잘라보는 건데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주머니를 박아야 되는데 안 박았어요. 이러다 보면 이제 주머니를 안 박아놓고 옷을 다 만들어놓고 나면은 손을 딱 집어넣었는데 어? 이 바늘을 꽂았잖아요. 그럼 여기도 잘린 자국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요. 보면은 여기가 같이 잘린 자국이에요.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맞는 거예요.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맞춥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딱 놓이게 돼 있어요. 아까 맞춰서 잘랐기 때문에. 그러면 노르발 하나로 가면서 곡선을 자연스러운 곡선을 내려 넣어줍니다. 이거 조금만 더 박아도 안 되고 덜 박아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박아야 돼요. 이걸 암 마이를 걸거든요. 그런 말로. 이게 앞판이죠, 앞판. 이게 지금 꺾음선이잖아요. 주변에 있다고 왔을 때, 아까와 반대로. 아까는 우라가 밑으로 갔지만, 이번엔 우라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넣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고, 이것은 당겨주고. 밀어주면서 우라는 당기면서 밀어주니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선을 향해서 고르시라 그랬는데요. 이게 앞으로 잘라내고 하는 것을 고르시라 그랬는데 고르시를 해가지고 다이롱질을 해가지고 여기를 박겠습니다. 박으면서 이걸 여기를 박아주겠습니다. 보이지 않게끔. 지금 한 팔을 박아왔으니까 여기를 이제 뒤집어야 되잖아요. 뒤집어야 되는데 이 시접이 많이 있으면은 안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3mm만 딱 놔두고 너무 가짜이 자르면은 미어져 봅니다. 터져버려요. 이 정도 시접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렇게 스팀을 줘가지고 이렇게 막 만져줍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문질러 줘야 이게 제대로 넘어가요. 정성껏 만져줍니다. 딱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 직선으로 딱 떨어져야 되겠죠. 이게 이걸 꽉 눌러보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만 이렇게 해서 가면서 형태만 잡아주는 거예요. 반드시 놓이나 안 놓이나
그 이렇게 봤을 때 반드시 놓였을 때 놓였잖아요 지금 반드시 놓였다 그럼 이거 꽉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스팀을 주면서 힘을 줘가지고 딱 눌러주면 됩니다 저쪽에서 박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저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미신 가서 박아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박을 때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이게 적으면 안 돼. 이렇게 당기면은. 이게 여분이 있어야 돼. 이렇게. 몸판보다는 커야 되고요. 컸을 때 여기서 딱 잡고 뒤집어서 딱 해서 이렇게 쭉 박았습니다 이쪽은 이게 여유 활동량이잖아요 이게 여유야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춰서 쭉 해서 박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묶어줬어요 이게 덜렁거리니까 안 그러면 이게 다 손으로 떼야 되거든요 이거 근데 현재 이거 손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다 끝났고요 이제 여기는 좀 떠줘야 되겠죠? 요령을 펴도 좀 너무 이것도 테이프로 붙여보면 되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이 정도 원단이면 붙여줘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얇은 원단에다가 이걸 붙여보면 안 되겠죠? 제가 또 요령을 한번 살짝 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반으로 자릅니다. 반으로. 양면 교체에 풀족하게 하면 있습니다. 항상 여기를 놔두면 안 됩니다. 놔뒀다가 잘못하면 붙어버리면은 여기서 한 번에 다 붙이지 말고 조금씩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집어넣습니다. 이 정도로 정확하니까 끝에다가 딱 붙여버리겠습니다. 웬만큼 해서는 안 떨어집니다. 괜찮죠? 여기는 다 붙여도 됩니다. 여기까지. 너무 들어가버렸죠? 여기는 큰놈 붙여도 되는데요. 안 가면 큰놈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으로 뜨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요령 풀려고 일도 많아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안 까지는 건데. 그럼 다리만 주면 되겠죠. 다릴 때는 항상 소매부터요.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그리고 딱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줬으면은 이렇게 해서 앞판에 손의 밑에가 잘 잡았나 안 잡았나 한 번씩 딱 눌러줍니다. 대싱하고 같이 자리를 잡으라고. 조금 적은 우마를 놓고 소매를 집어넣었습니다. 뒷판부터 실내부터 딱 잡히고 여기는 이제 박은 자국이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막 늘어졌잖아요. 이렇게 스팀으로 딱 잡아가지고 잡아준다. 여기. 바늘이 노르 지나갔던 자리.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위에를 딱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내리 부분 제대로 딱 펴줘야 되겠죠? 이렇게 넘겨서 놓고 이렇게 잡아서 그 꺾임선이 어딥니까? 이렇게 하면 꺾임선이잖아요 지금. 근데 세탁소에 잘못해갖고 이렇게 꺾어놓으면 안 된대.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이거는 꽉 눌러보면 안 되고요. 살짝 아이용을 들면서 갑니다. 안 눌러졌어요, 지금. 여기도 꽉 안 눌렀습니다. 한 80%만 눌렀어요. 그래야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꽉 눌러보면 여기 나옵니다. 이쪽도 해야죠.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밑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하면서 다리면서 밑단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안 봤거든요. 하다 보면 이렇게 지금까지 달고 다녀요. 이것도 꺾어진 선대로 그대로 이건 딱 눌러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거만 눌러주고 꽉 누르지 말고요. 여기까지 거의 안 누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곡선이 딱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놨을 때 옷을 입었을 때 까지면 안 됩니다. 이게 까지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딱 놓여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밑단을 보고 제가 마네킹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아니 옷걸이에 걸어보겠습니다. 아까 뭘 얘기했냐면 지금 이렇게 놨을 때 이쪽부터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이것을 잡아주는 거예요. 안 잡아주면 옷을 입었을 때 거기가 붕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입는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으로서 양심 있잖아요.
기술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붕 뜨잖아요, 이게.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스팀으로. 위에서 눌러주면서. 밀지 말고 눌러주면서 딱 해주면은 이것이 자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놓이잖아요. 잘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럼 이제 옷걸이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안 뜯었잖아요. 어깨 위로는 뜯지 않고 밑에만 뜯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기장도 줄였잖아요. 기장도 줄였는데 양쪽 기장이 이게 맞아야 됩니다. 상체를 딱 잠갔을 때 이렇게 잠갔을 때 양쪽이가 파란색이 똑같이 떨어져야 돼. 똑같이 떨어졌죠.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 선 이 옆선하고 이 선이 여기까지는 맞아줘야 됩니다. 다 맞췄죠.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까지 맞췄잖아요. 요 위에는 이제 안 맞췄죠. 기장 줄이고 품 줄이고 기장 품 그리고 소매 통 여기 통 좀 줄이고 그리고는 다 했죠. 그리고 다려주니까 이제 새 옷 같습니다. 네. 괜찮죠? 이제 품이 몇 센치가 줄어들었냐면요. 양쪽에서 2cm, 2cm 4cm, 한 5cm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cm 정도. 전체적으로 한 6cm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옷을 줄이실 때 옆에만 줄이고 이 여기 이 부분은 어깨 부분을 안 줄일 때는 밑에만 하는 것도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줄이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